안녕, 잘 지냈냐? 머리 구멍 나지 않았었나, 얘?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해 줄 테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약간 텀이 있었나 보네. 전 변호편이랑. 까짓 거, 보고가? 어떻게 좀 긴가? 난 걸작이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해주도록 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들려줘봐. 정좌하고 잘 들어. 아, 여기서부터야? 얘네들은 치도인 사라랑 타즈나죠. 사이좋게 데스게임에 휘말려버린 바보들이야.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최초의 시련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시련들을 거친 끝에 다른 참가자들과 협력해서 살아남기로 결정했지. 아,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 고등학교 유교사 미시마 카즈미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교제제전의 고크로 나오는 완전히 패닉이 되어버렸어. 어우, 자칭 주부 사토카의 협박을 받아. 프리터 히오리소가 손에 넣은 노트북을 빼앗아버렸지. 그 노트북엔 카이가 조직과 내통하고 있었던 증거가 숨겨져 있었어. 정말 후다후닥 넘겨주는구나. 결국 카이는 메인 게임에서 죽어버리고 말아. 현재 카드를 손에 넣어보겠으니 말이지. 아, 그리고 저도 대역 카드를 손에 넣어서 죽었어. 사라의 마음은 환영에 침식당하기 시작했지. 미소가 참 이쁘구나. 반하겠네. 여기까지가 1장 내용이었지. 두 번째 스테이지는 메달에 교환하는 서브 게임이야. 그 와중에 죽은 미시마의 인공지능이 나타나거나 레크를 똑 닮은 가짜 인형이 나타나거나 해서 완전 대혼란이었지. 그러던 중에 버거버그 키요타로가 노트북을 발견했어. 데스게임의 진상이 한발 다가간 듯 했지만 메달을 낚여서 노트북을 소우에게 넘겨버렸지. 서로 배신이라니 정말 최고지 않아? 가장 많은 메달을 모은 큐트로와 전혀 모으지 못한 이 무식인 둘중 하나가 죽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유, 죽은 건 야부섬의 아리스였지.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말이야. 너네들 정말 바보구나. 서로 정들어봤자 나중에 죽일 때 상처받을 뿐이라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됐다.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나까지 죽었다는 거야. 난 아버지가 만든 최고의 걸작일 텐데. 그럼 여러분, 기억의 정리가 끝나셨다면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메인 게임으로. 남은 사람 8명.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다수결 설명부터라고? 저기, 넌 다수결이란 걸 알아? 아, 다른 식이네. 한 표. 또한 표. 뭐지, 이건 또? 네. 잊을만 하면 카이가 고통받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뭐? 죽을 거라고 말한 적은 없지 않냐고? 하하. 여기 또 어디고? 안녕. 오랜만이네. 그래, 기억난다. 게임 처음 시작할 때 다수결 아냐 모르냐 해가지고 A, B 고르는 거였나 해서 설명해줬던 게 소우였지, 그림자 이거. 어때? 다수결은 좀 익숙해졌어? 시끄러, 임마. 화났어? 뭐, 그게 새로 네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돼. 살아남기 위해서 제대로 죽여버리자. 방해하는 놈들도 확실하게 죽여버리자. 괜찮아. 네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 어우, 응? 에? 응? 얜또 왜, 응?
그치? 희율이 쏘군. 다중인격이야 설마? 아, 또 모르겠네. 어라, 얼굴빛이 많이 변했네. 재밌네. 그럼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 호호. 이게 됐네요? 아니면 시작된 거야 지금? 전부 다 찢어버려야만 한다. 눈을 찢으라고요. 아유, 물감 나오는데 막. 난 클릭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 자꾸 넘치네 그냥. 시끄러워. 뭐 대뜸 이상하게 시작을 하는데 딴 건 더 조사가 되나? 찢어버려야 한다 말고는 없는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에 다 눌러보고. 없고. 조명은 꺼진 채로고. 전부 다 처분해버려야만 한다. 흠흠. 어디지 이게? 도망친다? 아? 내가 쓰러져 있다. 이건 또 뭔? 중요한 노트북이다. 이건 생각났다. 1층에서 찾아낸 카이씨 노트북이다. 사라졌다. 뺏겼었지. 그때 나오씨한테 피? 오우. 내가 죽어있다. 인형? 아,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맞아. 나오씨에게 맞았을 때, 그때. 남아있던 것도 전부. 아. 도망쳐. 안녕? 메인 게임 했던 장소잖아, 이건. 이건. 프라이팬을 얻었다. 카이가 뒤에 차고 있던 건가? 눈매가 또 이쁜 게 살짝 나왔는데. 끈질기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카이씨? 죽은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망친다. 어디까지 도망칠 거야? 도망? 내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네가 왜 살아있지? 난 아무 의심도 없이 너를 정의라고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질려버렸어. 이제 충분하잖아. 내가 죽여줄게. 이건 쏘 머릿속 생각이라 뭐 이런 거로 봐야 되나? 아, 모르겠네. 역시 그게 네 본성이냐. 와우. 네가 죽어, 쏘. 호우. 썸네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느낌상으론. 아, 근데 이 저 장면 한번 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건 누구냐? 아, 눈 좀 떠보세요. 아, 여기 누워있을 땐가 아니면은 메인게임 시작 전일려나 어쩌려나 지금 시점을 모르겠네? 칸나, 여긴 내 방인가? 갑자기 놀래키지 말아주세요. 이젠 칸나한텐 소시밖에 없단 말이에요. 뭔 소리야 이건 또?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 예, 미안. 미안. 안심해, 칸나. 네가 순순히 따르기만 하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줄 테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칸나, 나를 배신하지 마.
네. 소우 입에서 이런 말이 참 믿을 수 있나 이게. 그럼 이제 작전 회의를 시작해볼까? 규타로 씨도 함께 말이죠. 얀 또 왜 여기 와 있는데? 또 뭐 당한 거야?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어우. 내가 죽어 다 수결됐을 게임. 2장 후편 해보도록 하죠. 있잖아. 악기 연주하는 거 재밌어? 사이 좋은 남매. 뭐야? 오빠도 쳐보고 싶어? 레코가 치는 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쳐보고 싶어. 오빠 근데 돈에 빠졌으니까 힘들지 않을까? 너무해. 화내지 마. 알았어.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진짜? 그 대신에 질렸다고 하면 패버린다. 입이 참 귀엽다. 그럴 리가 없잖니. 있잖아 레코. 왜 그래? 우리 나중에 같이 밴드 만들어서 데뷔하자. 진짜로? 내가 작곡하면 레코가 부르는 거야. 대박이지? 오, 좋아. 잊어버리지 마, 오빠. 악기 연주를 할 줄 몰랐던 애가 열심히 노력하고 작곡까지 한다고. 대단한데. 대단했는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레코 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아리스 씨를 바라보고 있다. 뒤에 내가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 바보가 또 약속 마음대로 깨버리고. 아이고. 아니 약속을 깬 건 나인가. 너 같은 놈이 뭘로 아냐고 하면서 너랑 마주하질 않았어. 틀린 건 나였던 건가?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네가 살인 같은 걸 한 것도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봐. 제 얘기를 몇 번이고 용서해줄 기회는 있었는데. 아, 뭐라고 말을 걸어야. 레코야, 너희들 그 기분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제 곧 메인 게임이. 날 좀 내버려둬. 아니 또 막 나가냐 그러지 말아야. 레코야, 모이라고 했잖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근데 말이야, 지금 그 새끼들 면상을 봤다고는 난 분명 내 손으로 막 격투라도 무지하게 해버릴 것 같은 표정으로 각성할 것 같아. 막 안 돼요 그러면. 그랬다가 레코 형까지. 그러니까 제발 지금은 혼자 있게 해줘. 나오. 아, 알겠어요. 나우씨,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건 진짜 혼자 내비두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공감이야. 공감? 공감이야 해줄 순 있으려나. 다 피해자고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고 스승이고 다 사라졌으니. 얘기는 한 번 더. 역시 나오 씨 함께 레코 씨를 설득해야 해. 기다려 나오. 어? 네? 이제는 덜 후회하고 싶다 그런 건가?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옆에
같이 있어줘. 아, 레쿠양. 근데 난 아까부터 계속 으아 거리기만 하냐? 저기 설아양. 네. 여긴 저한테 맡겨주세요. 설아양처럼 모두의 버팀목이 될 순 없겠지만 지금의 레쿠양에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우 발음.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레코형 강하니까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구멍난 배를 같이 보고 앉아있는 거야? 어떻게 뭐 헝겊 같은 것도 옆에 옷 이거라도 좀 벗겨가지고 덮어주던 거지. 나우씨에게 맡기자. 어서 의무실로. 가져갈까? 머리가 굴러다닌다. 그도 가짜 레쿠시처럼 인형이었어. 머리엔 조의 헤어핀이 장식돼 있다. 가져가자! 응. 헤어핀을 손에 넣었다. 아이템에 왜 등록되고 그런 거 아니네? 그냥 기본만 챙기는 건가? 옷이라도 좀. 노열 때문에 아리스 씨와 가짜 레쿠시가 딴 건 못 챙기네. 용케 저걸 보고 가만히 구멍 났네 이러고 있네. 대단해. 등 가볼까? 결국 자판기는 배드엔딩 한 번이었고 이건 아직 잘 들고 있네. 의무실로 오라고 했었지. 로비 의무실로 가자.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의무실 어떻게 좀 안정제 이런 거 좀 배부 안 해주나. 의료용품이 들어있는 구급 상자다. 너 좀 의자에 좀 앉아있거나 좀 하지. 책상에 그렇게. 서우씨 약한 날은 구석에서 속닥거리고 있다. 말을 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긴 크다. 키어타로씨는 긴과 케이지씨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메인게임이 다가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사라 누나 아주 팔팔해졌네. 긴, 이제 움직일 수 있겠어? 응? 완전 다 나았다 멍. 똑같은 거 나도 안 아프다냐? 약발 지액이네. 게이지가 가져온 해독제가 잘 들었던겨? 요상한 후유증도 없을 것 같구먼. 경찰 아저씨의 파인 플레이였지. 정말 아슬아슬했어. 만약 케이지씨가 약을 못 찾았다면 긴은. 케이지씨 그래? 어떻게 잘 찾았다? 3일이나 여기 있었으니까 말이야. 사전에 탐색해둔 보람이 있었어. 꼼꼼하시네. 나는 게임밖에 안 돌았는데. 그렇군요. 난 바보야. 왜 또 의심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우리 사라, 표정 좀 펴. 우린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동료들을 잃었어. 아리스도 처음엔 위험해 보였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냥 나쁜 느낌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말이야 사라, 우리가 구한 생명은 여기 있어. 그렇지? 귀엽다 이. 구원이다. 기네 미소가 모두의 마음에 구원이 되어주고 있어. 이 아이까지 잃었다면 우리들은 분명. 긴! 일찍 왔네? 다행이다. 이제 괜찮은 거죠. 나온 누나. 애가 맛이 갔네. 아. 레쿠 누나? 다행이야, 긴. 레쿠 씨는 긴에 상냥하게 쓰다듬었다. 응. 레쿠 누나. 난. 울지마 긴. 사나이잖아. 미안해 냥. 나 아무것도 못해서. 아리스씨가. 긴,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치만 많이 무서웠지 긴. 위험할 때 진짜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에휴, 레코 누나. 여러분, 모두 모이셨군요. 저 수염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자라나? 신기하네. 지금부터 두 번째 메인게임, 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불시기님, 몸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나 어떠냐? 개수염 할배. 개수염 할배. 이쪽이 순순히 설명을 듣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사이제. 거짓말만 하는 니네들 말따위 절대로 못 믿는다멍. 뭐냐멍? 이쪽으로 오지 말았냥? 훌륭합니다. 냐? 과연 이부시기님, 정말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완전히 건강해지셨군요. 게다가 개수염 할배, 깊은 애정이 담긴 별명, 영광입니다. 니 지금 장난한 기가? 훌륭하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기분 나쁘다냐? 저런, 역시 독이 아직. 그게 아니다멍. 설명을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왜, 재밌었는데. 좀 더 노는 거 좀 보자야. 실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메인게임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기본적인 룰은 동일합니다. 열쇠지기, 현자, 대역, 평민, 4장의 카드를 이용한 다수결 게임. 나 저거 어떤 느낌으로 했었는지 까먹었는데. 열쇠지기인 희생양으로 선택되면 전멸하는 중요 인물. 소지자는 책임이 막중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현자는 열쇠지기의 소지자라 할 수 있는 능력자. 그러나 들켰을 경우 몸을 지키는 건 어렵겠지요. 대역은 희생양으로 선택되지 못하면 죽는. 패배가 승리가 되고 승리가 패배가 되는 유일한 존재. 그리고 평민은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자. 허나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종이가 아닌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도포형 태블릿으로 랜덤하게 카드 데이터가 분배되었습니다. 남은 건 액세스 권한 설정뿐. 우째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하는겨? 예리하시군요. 역시 교타로님.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그럼 강탁이지 그건. 카드 교환?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지요. 나와라. 여보세요, 상자. 뭔보이 네이밍 왜 이래? 뭔데 또 속이 이렇게 요란. 공중전화 박스잖아, 그냥. 바닥에서 전화 박스가. 각 방에 있는 여보세요 상자로 신청해 주신다면 카드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매달 50개를 넣고 수화기를 들기만 하면 됩니다. 매달 50개 말인가요? 물론 서브게임과 동일하게 자신의 매달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룰이요? 큐타로 씬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그치, 1등 했었지? 너무해. 메달이 없는 사람은 교환할 권리조차 없잖아. 지정된 사람과 1대1 교환이므로 자유롭게 상대에 골라 카드를 교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한시간은 대략 3시간. 전원이 침실로 돌아왔을 때가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유예 시간 같은 건 없구나. 방으로 가면 바로 땡. 여러분,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승리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니 말입니다. 뭐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5분 안에 각자의 침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진 잘 알고 계시겠죠? 아휴, 다 놓여라.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무슨 말을 해야... 괜히 입 열지 말고 다물고 있자.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분명 탈출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오. 그렇죠, 사라양. 왜 잡아들이는데? 네, 맞아요. 분명 있을 거예요. 내가 처져 있으면 안 돼. 그럼 나는 먼저 갈게. 지각해서 죽고 싶진 않으니까. 다들 일단 지금은 가자. 가요. 응. 알아보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네. 교환하고 싶은 상대와 카드를 교환할 수 있다. 여기지 안 열려? 인형방? 아, 딴 데 갈 수도 없겠지. 5분 안이라 했으니까. 하나둘씩 침실로 돌아간다. 불안과 신뢰가 섞인 얼굴로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면. 사라 누나. 왜 그래 긴? 저 수상쩍은 아싸 녀석 때문에 숨기고 있었는데. 나 탈출구 찾은 것 같다멍. 뭐? 나 더 이상 모두한테 민폐가 되기 싫단냥. 그러니까 힘낼 거야 멍. 그걸 왜 지금 말해? 긴... 뭐지? 괜찮으려나? 아, 침실만 건 없네. 가봐. 아, 진짜 저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네. 하, 방 안쪽에 전화박스가 생겼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저 전화 공중전화박스 부스 진짜 보기 힘들던데. 가끔 가다가 한두 개 정도 보이고. 조용하다. 방으로 돌아오면 난 혼자가 된다. 손이 떨리고 있다. 이건 밖에서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강한 척하고 있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꺾이는 일이 있으면 안 돼 라면서. 혼자가 되면 난 이렇게나 겁쟁이가 되는구나. 안 돼, 약한만 먹으면. 뭔 소리고? 뭐야? 갑자기 태블릿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 소린 설마 시작된 건가? 이번엔 평민 한 번만 하자. 중책은 싫다. 지금부터 메인게임 교환 페이지를 게시합니다. 당신의 역할 카드에 접속하겠습니다. 역할. 운명의 순간. 심장에 튀어나올 듯 요동치기 시작한다. 난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었다. 제발 조를 죽인 그 카드만큼은. 어, 진짜 평민이네. 평민. 그런가. 하, 정신 차리고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안심. 난 몇 분 동안 그 자리를 꼼짝 않고 있었다. 근데 교환 페이지란 말이야. 다행. 또 누구야? 아이, 목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케이지냐 나오냐를 설마 몰라가지고 내가 골라야 된다고? 말해 이게? 담물고 있자. 괜찮아? 경계하고 있는 거니? 케이지인가? 경찰 아저씨는 우리 사람만 괜찮다면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때? 케이지씨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까? 아, 암호를 대라는 뭐야? 들어오게 한다. 열지 않고 대화만.
막 나도 되긴 하는 거야. 근데 지금 태블릿 내용을 보여주냐 숨기냐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함부로 막 하기도 참 멋이기한데. 아무 대봐 KGC를 마실 겁니다. 아몰드 주세요. 어렵네. 미궁에 빠져버렸어 이 수사. 이 의욕이 1도 없는 대답은 KGC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군. 오케이, 그럼 용건만 간다 이 말할게. 용건? 우리 사람 대역이지? 냥? 떠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 사람 정말 알기 쉽네.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내버렸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진짜로 대역이었으면 경찰 아저씨 고민 좀 했을 텐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뻔히 다 보여도 자백은 안 한다 이건가? 역시 우리 사람 정말 똑똑해. 그래도 거짓말은 아직 어설프네. 일단 이런 식으로 케이진 돌아다니면서 방마다 다 떠보는 중인 건가 그럼? 경찰 아저씨는 열쇠직이거든. 허허. 그렇게만 해도 믿을 순 없겠지.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사라. 뭐 태블릿이라도 어떻게 보여주려는 거 뭐야? 뭘 하려는 거지? 뭐 또? 어? 또 태블릿이. 내 역할이 바뀌었어. 메달 써가지고 보내줬다는 건가? 이러고 지낸 평민이 되는 거고? 지금 첫 번째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환? 어때? 경찰 아저씨의 열쇠직이랑 교환했어? 아니, 난 거의 반사적으로 문을 열었다. 고마워. 우리 사람 평민이었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어? 방으로 끌고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귀중한 교환기였는데 왜 이런데 그냥 써버리시는 건데요? 어라? 혹시 화났니? 화났거든요. 신용 받고 싶어서 말이야. 뭐 전편에 좀 믿음이 안 갈 만한 짓을 하긴 했었지. 세 시간밖에 없어. 역할 같은 걸로 서로 다툴 시간도 없잖아. 우리들은 탈출할 거니까 말이야. 알겠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알려주세요. 그래. 지 맘대로 앉아버리네? 있잖아, 우리 사라. 탈출한다고 말할 땐 보통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 오징어 게임 같은 데서는 다 죽여버리던데요, 그냥. 그리고 숨어 있다가 나가고. 스포일러인가, 이거? 아, 한참 됐잖아? 괜찮아, 괜찮아. 쓰러뜨리고 돌아간다? 유기범들을 싹 다 쓰러뜨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용기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적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야 있지. 노엘머리 빵 했잖여. 그래도 큐타로 씨라면 뭐 고기 방패로 세우게? 큐타로가 불쌍하잖아, 우리 사라. 역시 중요한 건 정보겠지? 도대체 여긴 어딘지, 어떤 건물인 건지. 적어도 플로어맵을 알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어. 플로어맵. 동료들 중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귀인이 말한 것도 신경 쓰이는데 귀는 목록에도 없네? 카이.
나가리 나가리 소 아닌 케이지인데 자신 있나 본데 말하는 거 봐서는 케이지가 지금 케이지씨 당신이겠네요 난 모르겠는데 이제 슬슬 자백하세요 그럼 경찰 아저씨의 생각을 자백할게 카이야 계속 불려나온다 카이는 카이는 저기랑 연결점이 있었다 데스게임에 대해 자세히 아는 건 아니었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라면 뭔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카이씨는 이제 없어 유품인 노트북인가요? 맞아 그 노트북엔 아직 확인 못한 정보가 있어 한 번은 큐트로씨가 수에 넣었지만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은 다시 소우씨가 가지고 있어 다시 가져오는 건 어렵겠지 중요한 건 그 부분이지 무슨 주목할 것은 노트북이 놓여있던 장소 흠흠 자네의 방 경찰 아저씨 나름대로 추리해봤는데 말이야 잠깐 괜찮아? 의사라 왜요? 케이지씨는 귀에 대고 속삭였다 카이는 그 방에 왔었던 거야 네? 자 가자 시간이 얼마 없어 어딜 가? 잠깐만요 케이지씨 카이씨가 그 방에? 하지만 카이씨는 3층에 오기 전에 이미 허허